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합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18%의 강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 0.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20년물 국채 금리가 1.5%로 안정화되면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이낸셜의 한 애널리스트는 6월 시장은 일반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이번 6월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FOMC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 큰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종목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유럽 증시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페라리입니다. 페라리가 지난주에 전기차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이 반도체 전문가를 CEO로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간밤에 이에 대한 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라리 목표 주가를 227유로에서 207유로로 낮췄는데요. 단기적으로 페라리가 자금 부담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3.3% 넘게 급락을 했고요. 168유로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타운입니다. 로즈타운, 이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 간밤 시장에서는 CEO와 CFO가 모두 동반 퇴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픽업트럭을 위한 현금 부족 사태를 맞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언론 측에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18달러 넘게 급락하면서 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이 카나코드 측에서 이 테슬라가 배터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이 모델 S 플레이드 고급 버전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카나코드는 배터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 성장주도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했고요. 61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 이 코로나19 백신이 예방 효과가 90%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임상 3상에서 90.4%의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중증 증상 악화에 대해서는 이 100%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3분기부터 미국 FDA에 이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장중에는 10% 넘게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요, 막판에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